끝난 줄 아셨는데 안 끝났죠? 여신이 전하는 외신입니다. 외신 인사이드. 우리 현예슬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외신 인사이드는 조금 좀 다르게 해볼까 하는데요. 새해를 맞아서 조금은 특별하고 이색적인 소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색적인 예언으로 유명한 덴마크 온라인 투자은행 삭소뱅크가 2015년에 벌어질 10가지 예언을 했다라고 해서 관련 소식 준비했는데요. 사실 삭소뱅크는 10년이 넘게 계속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내고자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올해 역시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삭소뱅크 2015년 충격 예언 그 10개 중에 5개를 먼저 꼽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소뱅크 2015년 충격 예언 5 먼저 첫 번째 예언은요. UKIP의 압도적인 득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5월에 UKIP가 선거에서 25%를 얻으면서 압도적인 득표를 하게 됐는데 이에 따라 영국이 EU를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캐머런 총리와의 연립정부 형성 동의로 2017년 EU 멤버십에 관한 국민 투표 요구가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UKIP 이 정당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극우 정당인데 이제 UK는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이고 이 I가 인디펜던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 당 이름 자체가 이제 그 영국 독립당이니까 영국을 그 유럽연합에서 빼는 게 아마 이 당의 목표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극우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언 이러면 우리 또 노스트라다민큐가 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네, 노스트라다민큐한테 질문을 하나 하면 네. 영국이 뭐 유럽연합에서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빠진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봐야 돼? 그러면 그냥 그 유럽연합이 깨지는 거고 깨진다기보다 남은 쪽에서 그냥 꾸려가려고 하는 쪽도 있으니까요. 프랑스나 독일 쪽을 중심으로 이제 유럽연합이 하나 있고 유럽에서 좀 왕따 스스로 왕따가 된 영국 이렇게 좀 나눠져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대륙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한테서 더 이제 영국이 더 소외가 돼가지고 뭐 떡고물이든 아니면은 그 어떤 같이 책임질 일이든 그런 데서 한 발짝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유럽이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자꾸 여기저기서 빠지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천년만년 안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 이제 이게 좋아진다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다시 끼워주면 안 될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는 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탈퇴하는 일은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끼워달라고 하고 이제 그 끼워줄 때는 과거보다 더 나쁜 조건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다음에는 코코아 선물 급등에 관한 예언이었는데요. 아시아와 서구의 다크 초콜릿 수요 증가에다가 그 에볼라 발발로 서아프리카 공급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코코아 선물이 톤당 5천 달러까지 급등할 거라는 내용의 예언이었습니다. 에볼라 문제가 아직 진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코코아 가격이 급락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투자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항상 최근에 뭐 언론에 회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뭐 코코아 가격 오르고 이런 것들이 근데 항상 그때는 꼭지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금 DLS도 막 금값 올라갈 때 뭐 이렇게 좀 이제 출시가 됐다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수익률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그래서 일단 투자적인 입장에서는 막 이런 데 현혹되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삼성전자 100만 원 간다 막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을 때가 꼭지였어. 뭐 150만 원 간다 말 때도 꼭지였고. 서아프리카의 그 코코아 소식이 저한테까지 들려왔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살만한 사람들은 다 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자재 시장이 지금 사실 안 좋은데 코코아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원자재 시장에서 코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안 큰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예, 일단 원자재 가장 큰 인덱스 안에서는 가장 큰 게 이제 석유, 기름 종류, 그다음에 이제 기금속 골드 이런 종인데 지금 뭐 코코아가 뭐 여기서 몇 배 더 오른다고 해서 원자재 전체 인덱스에 크게 영향은 뭐 안 미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우리 다크초콜릿은 좋은데
몸에 좋답니다. 네. 세 번째 예언은요, 온라인 쇼핑 대규모 해킹에 대형 사고 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올해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와 타겟, 홈디포, JP 모건이 해킹을 당한 바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 다양한 영역에서 해킹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해킹을 당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해킹을 당할 경우에는 주가가 50%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다는 내용의 예언이었습니다. 해킹이 이게 우리도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계속 뭐 여기저기 네. 해킹당하고 뭐 금융기관도 해킹당하고 뭐 다 해킹당하고 우리는 뭐 원전 설계 도면까지 해킹. 그러니까 말이에요. 별거 다 해킹당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거 해킹당하면 이제 그 짜잘하게 그 보안 그 뭔가 IT 보안 주식 그 가격 좀 오르고 그 가격 좀 오르고 그러죠. 그 해킹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뭐 농협도 그렇고 국민은행도 그랬고 그러면 금융권도 사실 해킹을 당하면 안 되고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회사에서 따로 이런 보안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러시나요? 지겨울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그런 교육들이 몰려가지고요. 오늘도 낮에 이제 그 교육 동영상 저희들 표현으로 돌리다가 왔는데 온라인 교육으로 예,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보안이 강화되면서 특히 리서치 저희 쪽은 업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파일을 저희는 이제 외부로 주고받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주일인데 다 이게 보안 체크가 되고 외부로 메일도 못 나오고 못 받고 데이터 할 때마다 다 보안 풀고 해야 돼서 예, 업무하기 굉장히 오래 힘듭니다. 예. 저희도 이제 그 문서 안에 전화번호라든가 그 주민등록번호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가동을 해가지고 이 보안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보안이 걸리게 되면은 편집도 안 되고 복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딱 화면에서 띄워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며칠 동안 작업한 그 엑셀 파일이 그런 그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오인을 받아서 이 컴퓨터가 그걸 보안을 걸어버리는 바람에 프레젠테이션 저희가... 나가기 직전인데요. 그걸 못해가지고 일부러만 그냥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예언 소개해 드릴 텐데요. 드라기 22 총재 사퇴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독일 위원회의 상당 규모의 QE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옌스 바이트만 독일 연방은행 총재가 드라기 총재를 대체할 거라는 예언이었는데요. 드라기 총재는 이탈리아로 돌아가 경제 구조 개혁에 나설 거라는 예상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 삭소뱅크 여기 CEO 분이요. 작년쯤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게 독일, 저 유럽의 가장 큰 문제는 메르켈 총리라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그냥 드는 생각이 은근히 독일을 그 요즘 표현으로 디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삭소뱅크의 지난해 예언이 얼마나 맞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뭐 22 총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뭐 바뀌고 뭐 이거 자체는 현실성이 좀 너무 구체적인 예언이어가지고 네. 좀 싹수가 좀 싹수가 없어? 예. 이 사람 말대로 되면 QE의 독일로부터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옌스 바이트만이 총재가 22 총재가 된다. 근데 옌스 바이트만이 QE를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왜 이분이 되면 물건 넘어갈 것 같은데? 오히려 이분은 금리를 올리자고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 이상하네요. 그냥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옌스 바이트만 총재를 올려 세우면 이분이 양적 완화 안 할 테니까 뭐 독일은 무조건 지지하겠네. 독일 위원회는. 그죠? 삭소뱅크 2015 충격년 5 마지막 예언은요. 중국 위안화가 20%대 평가절하 예상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이 디플레이션 우려를 벗어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위안화 평가절하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네, 2005년 위안화 개혁 이후에 그 위안화가 40%인가 절상이 됐거든요. 근데 그 성과를 이렇게 뭐 하루아침에 되돌리는 일은 뭐 중국 경기가 정말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고 완전히 경착륙하지 않는 한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최근에 11월 초 이후에 위안화 환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해 3월 이후에 환율이 올랐다가 진정이 됐다가 11월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올랐다는 거는 지금 위안화 약세. 예. 예. 근데 이제 그 중국은행이 구시하는 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 중국 그 당국은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미치고 뭐 환율 전쟁에 가담한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에 일단 여러 가지 지금 경기 부양 쪽으로 약간 선회하긴 했지만은 뭐 구조 개혁, 위안화 개혁 이런
큰 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글로벌 통화 전쟁의 양상이 좀 더 극대화 될 거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극대화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된다면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위안화가 어차피 약세로 달려 있는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근데 뭐 수지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요. 경상 수지. 근데 경기 측면에서는 지금 별로 경기나 다음에 달러가... 중국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저기 그 불확실한 리스크 요인들. 이런 거 정도를 감안하면 위안화가 그렇게 강세로 갈 이유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가파르게 또 강세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막 뭐 환율 전쟁에 가담하기 위해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한다거나 급격하게 그럴 가능성도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구조개혁, 뭐 금융, 그러니까 위안화 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좀 큰 것 같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은 문제가 엔화는 지금보다 어쨌든 조금만 더 약세를 갈 것 같고 위안화도 만약에 약세를 좀 간다 그러면 저 우리 원화는 어떻게 돼요? 우리 정부도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뭘, 예, 근데 이제 그 뭘 안 하더라도 약간은 약세로 갈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이제 N이 약세로 가게 되면은 N이 달러에 대해서 약세로 가게 되면 원은 N을 추정해서 똑같이 약세로 가든가 아니면은 달러를 추정해서 N에 대해서만 강세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가운데 어디선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원도 약세로 가기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빨리 가는 N을 따라 속도를 따라잡는 거는 우리로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N도 가고 위안도 가면 우리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어느 정도는 같이 가겠죠. 이제 100% 그대로 같이 갈 건지는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좀 다른 얘기다. 예. 제목은 뭐 좀 충격적이고 그런 거 같지만 좀 허무맹랑해 보이는 것도 있고 다음에 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뭐 투자자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현실적으로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저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미리 10개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가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쓴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 저희 지난주에 중국 그 샤오미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기사 가지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중국의 현재 그 휴대폰 보급률이 이미 90%를 넘어서 수요가 더 이상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반대로 이제 인도에서는 그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 같은 경우는 중국 뒤에 지금 다음 타자로 인도가 있다라고 평가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스마트폰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제조업에서도 인도가 굉장히 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의 각축전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관련 기사 가지고 왔는데요. 글로벌 제조업을 향한 중국과 인도의 각축전이라는 비즈니스 위크 기사였습니다. 기사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 내 임금 인상이 굉장히 커서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혹시 중국에다가 공장을 세웠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례가 있나요? 중국에서의 임금비가 높아져서요. 지금 뭐 기사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동남아시아로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그래서 중국에서 예전에 이제 그냥 싼 노동력만 찾아서 갔던 그런 그 구조로는 지금 이제 수지가 안 맞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같은 상태에서도 또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거기서도? 아, 이제 인도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지도 모르죠. 인도로 간 건 우리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중국을 인도가 대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누가 이야기하기로는 뭐 혈관 속에 돈이 흐른다고 할 정도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숫자도 8자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그 동전 두 개. 예, 발이라는 그 피어난다는 뜻의 발, 재산이 늘어나는 그거 하고 이 숫자 8하고 중국으로 발음이 같기 때문에 발제. 예, 예. 그래서 그 8자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는데 인도 사람들은 뭐 돈을 그렇게 중국 사람처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돈만 보고 막 그 죽자 사자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인도가 과연 중국을 대체하는 다음 타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결론부터 확 얘기해버리셨네. 어쨌든 좀 제가 성질이 좀 급했습니다. 뭐 얘기를 네. 했는데 중국이 그 저 뭐 하긴 하지만 인도도 뭐 토지나 인구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인도도 경쟁력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물론 도로, 항만 뭐 이런 저기 SOC 그러니까 사회자본 인프라 같은 것들은 좀 잘 안 갖춰 있긴 한데 뭐 중국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안 갖춰져 있었던 나라고. 그러니까 인도도 그 무리가 중국에 처음에 들어갈 때 그 무한한 잠재력. 중국 모든 사람들한테 1년에 코카콜라 한 병만 팔면 전 세계 다른 나라에 파는 코카콜라보다 더 많이 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갔었던 건데 인도도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다음은 인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뭐 아프리카도 갈 거다 이런 전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한 가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서 나와 있지만 이제 인프라 이런 부분이 열악하고요. 그리고 그 사회 이제 제도나 뭐라고 할까요? 그 종교 문제 그리고 그 카스트라는 그런 그렇죠. 특수한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거기도 이제 아는 분이 가 계신데요. 들어보니까는 거기도 파견하시고 예, 인도까지. 예, 그 들어보니까 가서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뭘 하기에는 중국보다 오히려 더 약간 마이너스가 있다. 지금 물론 모디 총리가 뭐 이제 인도를 부흥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대를 많이 하는데 금융시장 투자 쪽 말고 실제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인도는 인도만의 핸디캡이 좀 있다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여기서 좀 지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공장이 지금 중국에서 인도로 움직이게 될 경우에 글로벌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인도로 옮겨간다? 네, 만약에. 아, 그러면 이제 일단 이제 제일 첫 번째 답은 일단 그 중국은 지는 해고 인도가 뜨는 해가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제일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이 아무리 지는 해가 돼도 중국이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인도가 새롭게 올라오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중국이 끌고 왔던 것처럼 인도가 끌고 갈 수 있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유가는 한 200달러쯤 가지 않을까? 그죠? 200달러 한 200달러쯤 가겠죠? 그 다음에 금값도 올라간 거에 제일 컸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사람들이 금을 좋아해서 금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금 부채를 좋아하는 것보다 금 먹는 걸 좋아해. 그렇게 되면 이제 금값도 네. 폭등을 하게 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금 때문에 나는 나라니까. 인도도 그래요. 네, 그래서 금 이렇게 밀어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어서 뭐 싸서 먹고 뿌려 먹고 하는 게 인도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인도도 인구가 무지 많은데 이게 커지면 세계 경제를 얘들이 한동안 끌고 가겠죠. 세계 소비처로 올라서면서 공급처도 되지만 끌고 가겠죠. 근데 사실은 나도 사실 회의적이에요. 옛날에는 윤회 사상이 있는 나라라서 지금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면 죽고 난 다음에 거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부자로 살면 나중에 거지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잘 살라고 안 해. 그래서 일도 열심히 안 해요? 일 여기 일 열심히 안 하는 거로 유명하죠. 그렇죠. 예, 그런 편이죠. 공장에서 일 제대로 안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스코가 인도에 진출을 안 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 결국은 이게 문화적인 측면 예. 때문에 진출을 못 하는 거죠. 일부 IT에서 뛰어난 두각을 드러내고 교육을 잘 받은 인력들이 있지만은 그게 인도 전체에서 굉장히 좋고 평균은 중국에 비하면 평균이 너무 낮은 거죠. 이제 아직까지는 네. 보면. 그 IT 쪽에서 두각을 예. 나타낸 애들은 완전히 영국식 엘리트 교육을 받은 예, 그 카스트 제도에서 상위인 거고 그 사람들은 뭐 영어도 아주 능숙능하게 자유자재로 하거든.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고기는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쉽지 않죠.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여기서도 또 사실은 그 새로운 그 전해드릴 그 짜잔이 있습니다. 견민규 박사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죠? 오늘로써 그 글로벌 그러니까 그 리서치실 실장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여기 뭐 주간 전망대는 오늘이 마지막 네.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네. 첫 방송부터 무슨 알벼락 같은 새로 제가 이제 간 자리는 이제 시장과는 한 발 떨어져 있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뭐 잠시 좀 시장을 떠나 있듯이 여러분들하고도 잠시 좀 떠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다고 아주 가는 건 아니고요. 가끔 이제 회식 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게 뭐예요? 아니, 영전을 축하하는 거지 뭐. 아, 이런. 축하드려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스페셜 게스트는 와야 돼, 가끔씩. 예, 그동안 그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10달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재밌는 방송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즐거웠던 게 아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폐나 끼친 게 아닌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워요. 한국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에서 거시경제 분석을 담당하고 있고요. 증권시장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로서 시장과 경제를 융합하는 그런 설명들을 앞으로 재밌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어요. 앞으로 4월부터는 원래 이 과거의 평균대로 돌아간다. 지난 2000년부터의 그 장기 평균으로 돌아간다라고 계산하면은 가정하면은 1.8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 물가는 1에서 1.8 사이 어딘가 나올 것 같아요. 로마인들이 물러가니까 게르만족 중에서 이제 고트족이라고 또 와서 거기를 한번 또 휩쓸고 지나갔죠. 고트족이 지나간 자리에 이번에는 이슬람교도들이 거기를 오게 됩니다. 저거 진짜 먼 나라 이웃 나라네. 이걸 다 재밌네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비정규직의 임금 문제,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세금으로 수출 기업들한테 이제 도와준 꼴인데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고용 창출과 이런 면에서 국민들 도와줬느냐 그런 게 이제 지금